가수 임영웅이 스타 브랜드 평판 2022년 3월 빅데이터에서 3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2년 2월 28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 측정한 스타 브랜드 빅데이터 1억 9,572만 5,085개를 소비자 행동 분석을 통해 스타 브랜드에 대한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를 측정하였다. 지난 2월 스타 브랜드 빅데이터 2억 1,719만 5,817개와 비교하면 9.89% 줄어들었다. 스타 브랜드 평판 분석은 예능인, 가수, 트로트 가수, 드라마 배우, 영화 배우, 보이그룹, 걸그룹,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브랜드 평판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평판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스타 브랜드 평판 지수 세부 지표의 가중치로 추천 지수가 포함되었다. 3위 임영웅 브랜드는 참여지수 154만 6,936, 미디어지수 105만 2,695, 소통지수 147만 6,851, 커뮤니티지수 193만 1,351이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600만 7,831로 분석되었다. 지난 2월 스타 브랜드 평판지수 707만 3,912와 비교하면 15.07%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원 소장은 스타 브랜드 평판 2022년 3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손흥민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손흥민 브랜드는 월드컵 예선전과 프리미어리그에 활약하면서 팬들의 관심을 모았고, 방탄소년단 브랜드는 다양한 콘텐츠로 팬들과의 소통을 만들고, 임영웅 브랜드는 강력한 팬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음원 플랫폼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브랜드 평판은 브랜드와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평판 분석했다. 한편 임영웅은 오는 5월 2일 컴백을 알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어딘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임영웅의 뒷모습과 함께 매공 2.2022라는 발매일을 알리는 문구가 적혔다.